자,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와 PC 설정에 관계돼서 남아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PC에 IP 설정하는 거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IP는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 있는데, 정적 할당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토폴로지에서 PC를 클릭을 하시면,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데스크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의 탭에 들어가시면, 스태틱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주어진 토폴로지에, IP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디폴트 게이트웨이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주어진 호스트의 IP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크 ID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서버 제로의 IP를 설정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자, 여러분 데스크탑 탭에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적 할당 방법이 있는데, PC의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DHCP 서버가 있어야겠죠? DHCP 서버에다가 IP를 넣어놓고, PC는 컴퓨터를 켰을 때, R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버 쪽으로 IP를 요청해서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앞전에 DHCP 설정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IP 헬퍼 어드레스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어진 토폴로지를 참고해서 PC0와 PC1의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할당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라우터에다가 그 DHCP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서버를 DHCP 서버로 동작시키는 방법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서 배웠던 건 라우터에다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그 서버를 설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간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PC에서는 일단 내가 동적으로 IP를 받겠다고 하셔서 DHCP PC1도 같은 방법으로 난 동적으로 IP를 받겠다라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HCP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PC0의 DHCP IP는 64.2에서 64.11 그리고 PC1의 IP는 65.2에서 65.11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PC0과 PC1의 동적 IP 설정될 때 제외되어야 될 주소, exclude라는 말 뒤에 적으셔야 될 주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라우터에 이건 앞에서 DHCP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을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라우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 그 풀을 정해야겠죠. 테스트 1은 아마 PC 0를 위한 거고요. 테스트 2는 PC 2를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는 라우터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거고 아마 익스클루드에서 빠져야 될 IP죠. 이거는 PC에 할당되면 안 되는 IP이고요. DNS 서버의 IP를 주어졌으니 DNS 서버의 IP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외되어야 할줄 IP가 168.126.64.12에서 25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외시켜야 될 IP 범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외되어야 될 IP 범위는 IP exclude라고 하시면 되고요. 할당 받아야 될 IP 범위는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주소로 여러분이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풀을 2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DHCP 서버에다가 혹시 또 라우터가 아닌 서버에다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DHCP 서버에 들어가셔가지고 config 들어가셔서 DHCP 클릭하시고요. on 되어 있는 거와 여러분들이 스타터 IP를 주시면 되고 서브넷 마스크를 주시면
되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시고 add라고 하시면 추가가 돼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건 앞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별반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NS 서버에 관한 설정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sysco.kr이라고 치면은 주어진 IP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DNS IP가 실무에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DNS 서버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런 서버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요, DNS 클릭하시고요. 온 하시고 방금 같이 그 이름이 그 sysco.or.kr 주소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름에 sysco.or.kr이라고 넣으시고요. 주어진 IP 넣으시면 외부에서 여기로 접속했을 때 sysco.or.kr이라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이 IP 값을 돌려받고 모든 패킷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메일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PC에다가 이메일 서버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은데, 패킷 트레이서 메뉴에서요, 서버를 클릭한 다음에 컨피그에 이메일이란 탭을 클릭하시고요, 말 그대로 유저 항목에 유저원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PC0을 선택한 후에 데스크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메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외부 주소와 메일 주소와 값을 적고 마지막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PC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HTTP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를 클릭하셔서요, HTTP 버튼을 클릭하셔서 온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HTML 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외부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P가 있어야겠죠. 여기가 2.1이면 외부에서 PC에서 HTTP 해서요, 아까 sysco.kr 만들었으니까 sysco.kr을 했을 때 이 IP로 연결해 두었다면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거고요. TFTP는 보통 시스코의 IOS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받을 때인데요, 라우터에다가 TFTP 서버를 사용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서버를 사용하셔야겠죠. IP를 주시고 통신이 가능한지 핑을 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라우터에서요 카피라는 명령으로 라우터의 걸 TFTP 서버로, TFTP에 써볼 거를 라우터로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UDP 환경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FTP는 보통 시스코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시스코 라우터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AA 라디오스 설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AA 클릭하시고 라디오스를 ON 하신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마지막 파트 서버와 PC 설정은 특별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요, 클릭을 하시고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서버라는 그 패킷 트레이스의 서버 아이콘 있죠? 서버 아이콘